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현정 매니저입니다. 오늘 중요한 보고가 끝나면 몰디브로 휴가를 떠날 예정이에요. 근데 왜 카페에서 여유냐고요? 제 업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오피스 365에 있으니까요. 원드라이브만 있으면 카페, 집 어디서든 업무에 필요한 자료에 접근이 가능해요. 자, 그럼 자료를 편집해볼까요? 여기에 이미지나 그래프가 추가되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이럴 땐 델브. 추천 자료 중에 쓸만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역시 델브가 추천해준 자료들 중에 유연경 이사님의 자료가 마음에 쏙 드네요. 델브를 이용하면 원하는 정보 찾는 일은 정말 쉽고 간편하답니다. 이번엔 그래프를 추가해보죠. 파워 BI를 통해 금세 필요한 그래프를 찾았네요. 그대로 쓱 복사. 아, 어민섭 대리가 문서를 수정하고 있네요. 오피스 365는 동시에 한 문서를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만나지 않아도 협업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자료 준비는 끝났으니 발표 준비를 마무리해야겠어요. 자, 이제 열심히 준비했던 발표 시작 전이네요. 혹시 모르니 원드라이브 앱을 통해 마지막 확인. 사장님은 오늘 외근이시다 보니 스카이프로 미팅에 참여하시네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발표가 잘 끝났네요. 바로 사장님께 최종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사장님께서 바로 답장을 주셨어요. 오늘의 프레젠테이션 오피스 365와 함께 여유롭게 성공했어요. Thanks, Office 365.